자, 현재 완료.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이해해야 돼. 우리가 특히 시제 같은 경우는 외우면 안 돼.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봅시다. 동사 형태. 형태 어떻게 생겼냐면, 자, have pp. have pp가 현재 완료의 기본 형태죠. 그런데 has pp. has를 쓰는 경우는 어떨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have pp가 아니라 has pp를 쓰죠. 자, 이건 기본이고. 그래서 they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그는 영어를 공부했어 5년 동안. 그러니까 they니까 얘는 have를 썼는데 he니까 has를 써서 has studied라고 쓰는 거죠. 이건 다 알죠. 자, 현재 완료 기본 형태 have pp,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pp.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 자, 있습니다. 자, 과거 시제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 시제야. 근데 잘 봐. 현재 완료는 언제 일어난 거게? 과거에야. 그렇지.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아, 기억. 그런데 과거는 이렇게 과거를 쓰면 어떤 의미냐면 이거야. 과거는 현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거를 쓰면 현재 모르는 거야. 그냥 과거에 행복했다야. 근데 지금도 행복하면 뭘 쓴다? 그때 현재 완료 have pp를 쓴다니. have pp를. 그래서 여기 쓰이는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아, 현재 완료 시제다라는 거를 기억합니다. 포인트는 뭐다? 과거 시제도 현재 완료 시제도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현재와 관련이 없으면 과거 시제 쓰고 현재와 관련이 있으면 현재 완료 시제 쓴다. 이게 시제 일치. 이게 시제 일치. 자, 갑니다. 그래서 다시,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현재 완료는 언제 일어난 일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어떤 동작, 상태가, 이게 포인트죠. 언제? 현재의 영향, 관련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게 현재 완료다. 즉, 과거의 일이 현재와 관련이 있으면 현재 완료다. 자, 밑에 보세요. 자, 동작. 먼저 동작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제 숙제를 했다. 과거야, 과거. 어제 숙제를 했어요, 과거야. 자, 우리는 지금도 숙제를 하고 있어.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he worked the homework yesterday. 어제 숙제를 했고요. We are working the homework. 지금도 하고 있어. 이게 묶여져 있는 시제가 현재 완료라는 얘기지. 우리는 이렇게 따로 얘기해야 돼. 우리말로 할 땐, 그지? 우리말로 이렇게 하겠지. 어제부터 숙제를 지금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쓰겠지. 근데 영어는 간단히 뭐란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서 has worked를 쓰면 된다. 그래서 we have worked the homework 하고 있다. 언제부터? 어제 이후로 숙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이게 현재 완료야. 자, 상태 볼까요? 역시 똑같아. 과거에 일어난 동작의 상태가 현재에 영향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에 관련 있는 상태다. 보시면 그는 5년 전에 파리에 있었어요. 자, 과거 일입니다. 근데 그녀는 지금도 파리에 있어요.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She was in Paris 5 years ago. 5년 전에 있었고요. She is still in Paris now. 지금도 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지금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 She has been in Paris for 5 years.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이게 현재 완료야. 자, 그림으로 간단히 하면 이런 의미예요. 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가. 시간이 흐르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가 현재란 말이야. 현재 시제.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몰라. 만약 뭐 여기서처럼 뭐 5년 전이라면 하겠지만 아무튼 언제인 간에 쭉 어떤 것이 계속돼서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에 뭐를 쓴다? 현재를 쓴다. 근데 과거의 어떤 점에 일어난 거, 현재랑 관련 없는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거, 이런 걸 뭘 쓴다? 얘는 과거를 쓴다는 얘기. 똑같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별한다는 거지.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됐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의미를 구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시제는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완료, 계속, 결과, 경험, 네 가지 의미로 나누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책이 없는, 과연 기준이 있느냐, 어떻게 기준이냐, 기준이 있어요. 영어는 논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뭐 대충이 아니야. 자, 현재 완료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현재 완료는 기억,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가.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현재 완료를 쓰는데, 근데 그 과거의 일이 영향을 현재에 어떻게 미치느냐,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네 가지 의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이런 것들 시험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현재 완료는 독해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라고요. 완료, 계속, 결과, 경험인데, 자, 일단 이거 동글뱅이가 있죠.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과거는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야. 자, 과거의 일인데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완료는, 완료와 계속의 공통점은 뭐냐면, 과거부터 뭔가 지속되던 상황이야. 쭉 해온 거야. 쭉 했는데 다 끝났어. 현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완료고,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이라는 거지. 됐죠? 자, 결과와 경험은 또 어떤 공통점이냐면, 과거에 한 번 했던 동작이야. 다르죠? 지속되던 상황이 아니라 한 번 뭘 했어. 해서 지금 없어. 그러면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그가 뭐 미국으로 갔다. 그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죠? 현재 여기 있니 없니? 없죠. 그럼 결과라고. 근데 경험을 하고 여기 있어. 그가 미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경험이야. 그러면 그가 지금 어디 있니? 갔다 왔으니까 여기 있지. 그거는 경험이라니까. 자, 그래서 완료는 현재의 완료 말 그대로 계속해서 계속 현재에 계속되어 있는 거고, 또 어떤 행동을 해서 현재에 없으면, 여기 없으면 결과, 여기 있으면 완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해석은 뭐 했다, 완료했으니까, 해오고 있다, 계속이니까, 해버렸다, 했다. 그 다음에 경험은 한 적이 있다, 한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표시 부사들이 중요합니다. 꼭 외워야 돼.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실 have gone은 항상 have gone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거분사를 쓸 수도 있어요. 꼭 gone이 아니라더라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부사들, just, already, yet, by now, since, for, 계속, 그 다음에 ever, never, before, once, many times, 이렇게 경험을 나타내는 부사로 우리가 이걸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자, 이 포인트죠. 일정 기간 동안 일이나 상황이 완료됐느냐 계속되었느냐 따지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되어진 일, 근데 지금이 끝났어. 그럼 완료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 그럼 계속을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예문. He has just written this letter. 그가 막 이 편지를 끝냈자. Just 별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있으므로 완료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지. 그래서 과거에 쓰기 시작한 편지를 지금 완료한 거고. 자, has lived. 살았어요. Here for 10 years. 4 동그라미. 또 밑줄 별표. 자, 10년 동안 살았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 산다는 얘기지. 구분되죠? 자, 막 끝냈다, 그럼 완료했다는 의미고, 과거부터 쭉 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다 했는지, 이렇게 구분한다. 또. 자, 이거 포인트예요. 계속 연속된 게 아니라, 쭉 이어진 게 아니라, 한 번 했던 동작으로, 여기에 없으면 결과, 경험을 하고 여기 있으면 경험으로 구분하고요. I've lost my fountain pen. 만년필이죠.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만년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없다.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ever? 이런 게 별표라고요. 경험을 알려주는 이런 부사.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Elephant?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니? 그냥 코끼리를 본 뭐가 있니? 경험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땐 완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재 완료의 의미 중에 완료 의미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형태는 have plus people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나, 너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명사, 대명, 3인칭, 그 다음에 단수일 때는 has people를 쓰죠. 자,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현재 완료 시를 쓰고요. 의 의미가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을 나뉘어지는 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네 가지 나눕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따로 이 의미를 구별하는 그 5분 구기를 따로 한꺼번에 묶어서도 해놨는데, 자, 완료는 어떻게 영향을 준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자, 역시 과거입니다. 과거이라는 일이니까 동작이나 상황이 현재 막 완료된 것. 자, 시작된 거예요. 경험 결과랑 달라요. 경험 결과는 한 번 한 거예요. 계속은 또 어떻게 달라요? 완료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계속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I've just finished. 이때 just라는 부사가 중요한데, 자, 내가 막 그 일을 끝냈습니다. 자, 과거에, 과거, 뭐 work, 숙제를 시작했죠, 과거에. 그래서 쭉 해서, 자, 이때는 시작을 해서 해야 됐었어요. 쭉 가다가 지금은 없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완료. 남은 것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끝냈다. 끝냈는데 지금 그래서 남은 것이 없다. 이게 완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경험은 어떤 경험을 갖고 지금 있으면 경험, 어떤 일을 하고 지금 없으면 결과, 어떤 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거나 일어나면 계속, 어떤 일을 쭉 하다가 지금 끝냈으면 완료. 자, 이 부분 따로 5분 구이로 정리해 놓은 것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완료 의미에 자주 사용되는 부사가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경험도 마찬가지고 계속도 마찬가지고 완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치사나 부사들이 이가 현재 완료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는 시그널, 신호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와 부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얘들을 꼭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just입니다. 방금 막. 조심하셔야 될 거. 자, 완료일 때는 just를 쓰고요. just now도 방금 막이에요. just now도 방금 막인데, 얘는, 방금 막 같은 의미인데, 과거 시제에 쓰여요. 조심합니다. just는 완료, just now는 과거 시제. yet, 의문문일 땐 벌써, 일반적 부정문 아직, already 이미. 완료니까 벌써 끝냈니? 아직 못 끝냈니? 뭐 이미 끝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완료랑 많이 쓰이는 부사들입니다. Have you read? 읽었니? The book? 그죠? 벌써 읽었니? 이런 거죠. 벌써 완료했니? 이런 의미죠. She has already eaten up the pizza. Eaten up. 피자를 다 먹어버린 거죠. 넌 이미 그 피자를 다 먹어버렸니? 뭐 먹는 거를 끝냈니? 지금 피자가 없는 거예요. 먹던 피자가. 그래서 지금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완료니까 먹던 일을 끝냈어요. 다시 말하면 피자를 다 먹은 거죠. 이미. 이렇게 완료를, 현재 완료의 완료를 의미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의미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이 있는데, 각각 의미대로 제가 5분 구기를 또 넣었지만 또 묶어서 제가 이것들을 간단하게 비교. 어떻게, 어떨 때 완료, 어떨 때 경험 결과 계속인지를 과거의 일과 현재 일의 비교 하는 것들 넣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네, 이번에는 현재 완료의 의미 중에 경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형태는 have plus pp입니다. have plus pp고 주어가 3인칭 나, 너 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명사, 대명사, 그리고 단수일 때는 have 대신에 has을 쓰죠. 의미가 네 가지입니다. 완료, 경험, 결과, 계속.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인데 현재에 영향을 주면 얘를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고, 이게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줬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의미를 구분합니다. 그 네 가지 의미가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번에는 경험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은 뭐냐면 현재 완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억합니다. 현재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그 사건의 결과로 어떤 한 번의 사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결과로, 자 이게 포인트죠. 현재에는 여기에 있는 상황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My boyfriend has been to China. 자 이렇게 쓰면 얘가 경험인데 어떤 의미냐면 My boyfriend went죠. 과거에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he is here. 아, 근데 여기 있어요. 과거에 갔는데 여기 있어요. 즉 무슨 말이죠? 갔다 온 거죠. 그때 쓰는 게 뭐다? have been to. 비동사가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 있어요. 뭐뭐 이다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있었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쓴 have been to는 중국에 있었었다. 다시 말해 다녀왔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기 있다. 중국에 갔던 경험을 가지고 여기 있다. 만약에 중국에 그냥 가서 여기 없으면 뭐다? 결과. 경험을 하고 여기 있어요. 그 경험을, 중국에 갔던 일을 경험을 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경험을 나타내고 중국에 가고 여기 없으면 뭐다? 결과. 그래서 경험과 결과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경험은 이 부사들이 중요합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관용표현 부사들 외웁니다. ever, 경험이 있는 거예요. never, 부정이죠. 경험이 없는 겁니다. once, 경험이, 결과는 뭐 한 번이다, 두 번, 이게 아니겠죠? 있을 수 없겠죠? 경험은 한 번, 두 번, 여러 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해봤다, 두 번 해봤다, once, twice. before는 그냥 한 번, 그냥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 before. 또 often은 종종 그랬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부사를 기억을 합니다. ever, never, once, before, often.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have, has been to는 다녀왔다. 갔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Have you ever? 나왔죠? 너는 have been to America? 미국에 가본 적 있니? 가본 경험이 있니? I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scenery.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본 적이 없어. 경험이 없던 거죠. 경험이 없는 것도 경험이에요. 그죠? 없는 경험인 거죠. My brother has lost his watch before. 아까 했던 예문인데, 자, has lost 경험이 그의 시계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Before 안 쓰고 My brother has lost his watch 이렇게 쓰면 결과예요. Before가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어떤 의미예요? 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시계. watch를 펜으로 바꾼 게 더 빠를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시계를 잃어버려. 형인데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을 했는데도 형이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동생이 my brother. 자, has lost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인데 before 없어요. 결과죠.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과거 일이에요. 근데 결과니까 뭐예요? 지금 펜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과거 잃어버려서 지금 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결과. 잃어버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있다. 그럼 경험. 그래서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경험을 나타내는 부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나타낼 때는 이 부사가 거의 있다. 왜? 결과랑 비교를 정확하게,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경험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예, 경험의 부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네, 이번에는 현재 완료의 의미 중에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는 have plus pp, 그죠? 현재 완료는 have 다음에 과분사를 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have 대신 has를 써서 has pp 되죠. 의미가 네 가지죠.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현재의 의미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의 의미를 갖는다. 과거의 일이,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현재 완료를
라고 하고 이때 과거의 일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줬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험에도 자주 나올 뿐더러 우리가 독해도 중요하고 뭐 회화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영어 표현에서 의미를 구분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결과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될 게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일의 사건의 결과로 자, 현재는 여기에 없는 상황. 자, 이게 결과입니다. 자, 어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어떤 동작이나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났는데 지금 여기 없어요. 한 번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 계속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사건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My foreign friend has gone to China. 나의 남자친구가 중국에 갔어요. 그러면 has gone, 현재 완료 썼어요. went가 아니라 has gone을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없다는 의미예요. 없다는 의미고 has been to를 쓰면 갔다 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뒤에 나옵니다만. 자, 그래서 예를 설명하자면 풀어 쓰면 이런 의미예요. My friend went. 자, 남자친구가 과거 어느 시점에 중국으로 갔어요. 얘는 과거일이에요. 가고 지금 여기에 없죠. 그래서 he is in China. 지금 중국에 있어요. 지금 여기 없죠.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결과예요. 뭔가를 하고 거기에 있어요. 여기 없어요. 이걸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구분하기 다른 경험이라든지 계속된 거와 완료된 거와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무조건 과거이라는 일입니다. 경험도 과거이라는 일이에요. 결과 비교해 보십니다. I've lost my cell phone. 나는 나의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Have lost. 자, 그러면 그냥 lost, 과거가 아니라 have lost였다는 얘기는 뭐다? 지금에 관련이 있다. 지금 어떻다? 자, 지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잃어버려서.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뭐죠? 결과 쓴 거죠. 근데 만약 lost를 썼어요. I lost my cell phone.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물론 콩글리시지만 영어 쓰면 핸드폰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뭐 그렇게 쓰니까. 자, 그래서 I've lost my cell phone을 잃어버렸는데 과거를 썼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몰라요. 그냥 잃어버렸던 거예요. 현재를 썼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경험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I've lost my cell phone before. 자, before 써주는 거지.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before 쓰면 경험을 나타내죠. 이전에. 그래서 이 부사가 경험을 나타내는 따로 이제 경험을 의미해 5분기에 또 나와 있지만 그래서 I've lost my cell phone.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전에 경험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경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새로 사서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른 핸드폰이 있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따로 우리가 또 했지만 제가 정리했지만 have gone to는 어디 어디에 가버린 거예요. have been to는 비동사를 쓰면 어디에 대해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왔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거는 have gone to는 가버렸다. 지금 없다. 그래서 결과. 여기 없는 거죠. have been to 갔다 왔다. 그래서 갔다 와서 여기 있는 거니까 경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는 어떤 걸 했을 때 지금 없으면 결과, 있으면 경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현재 완료 의미 중에 계속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형태는 have plus pp이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 대신에 has를 쓴다. 자, 의미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현재 완료 시를 이용하고 그때의 의미가 과거의 일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완료 경험 결과에서 나누는데 이번에는 계속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완료는 자,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현재 완료의 계속이라고 의미 구분을 하죠. 자, 현재 완료 중에
뭐 많은 부분들이 자 계속인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Mark has lived in this city since 2005. Mark는 has lived 살았어요. 이 도시에 나왔네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뭐뭐 이후로의 부사 여기서는 전치사죠. 부사구 since 2005 2005년 이후로 그래서 계속이라는 걸 알려주죠. 자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과거일입니다. 자 시작했어요. 살기 시작했어요. Mark started to live in this city in 2005. 2005년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일은 거주 시작이죠. 시작, 과거에. 근데 보시면, 현재를 보면, still lives. 아직 살고 있어요. He still lives in this city. 그가 아직 이 도시 살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거주하고 있죠. 이게 계속된 거예요. 계속 쭉 이어지고 있죠. 이게 계속입니다. 즉,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동작,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계속입니다. 그래서 경험 결과의 채점. 경험 결과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한 번 한 것이고, 계속일 땐 쭉 간 것.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의미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사 세 가지. for, 뭐뭐 동안. 전치사 for. 그 다음에 since, 언제 언제 이후로. 과거의 시점이 오죠. how long, 오래, 얼마 동안. 얼마나 오래 동안. 그래서 for랑 비슷하죠. 그래서 얼마 동안이라니까 how long도 완료의 의미 중에 계속일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since는 접속사도 되죠. since는 전치사라서 명사 오기도 하고 접속사로 주어동사 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뜻이 뭐뭐 이래로 이후로일 때는 꼭 완료시를 써야 된다. 중요합니다. 항상 현재 완료는 아니에요. 어느 시에 보니까 그렇게 된 책도 있던데 과거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아무튼 완료의 시제로 쓰이는 특히 그래서 계속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 for와 since 그 다음에 how long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현재 완료는 이 부사들로 이제 현재 완료의 의미를 구분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시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치사들을 You have studied. 아, 너는 공부해서 영어를 for 10 years. 10년 동안 공부한 거죠. 즉, 지금 현재인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You have studied English since 2009. 2009년 이후로 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10년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뭐 동안, 뭐뭐 이후로일 때 계속을 의미한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래죠? 참고로 how 뒤에 주어동사 어떻게 하면 바로 주어동사 오죠? 물론 의문문이면 동사 앞에 올 텐데 형용사 부사 없이 오면 어떻게예요? 뒤에 이렇게 how 뒤에 형용사 부사 오면 얼마나 오래? Have you studied 영어를 공부했니? 그래서 이것도 완료 썼죠? 그래서 보시면. 너는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왔다. 너는 2009년부터 영어를 공부해왔다. 얼마나 오래 너는 영어를 공부해왔니? 자, 이렇게 완료의 계속의 의미에 쓰이는 전치사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자, 일단 개념. 관계대명사 뭐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야. 대명사일 때 간단하죠. 뭐를 대신해? 뭐를 대신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대명사고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동사, 즉 문장을 연결해요. 그 사실은 관계대명사란 말보다 접속대명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은데 참 이게 일본 책을 베껴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지금처럼 보시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알아요 라는 주어동사 있고 He visited 라는 주어동사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했죠. 하면서 자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냐면 city를 가리키죠.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치를 풀었으면 접속사 and와 대명사 is의 뜻이지. 우리말은 없죠.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란 용어가 있는데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 같은 말이죠. 위의 문장에선 선행사가 뭐니? 오케이, the city. city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 city, 또 이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도 city, 같은 말이라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경우,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색깔이 지금 밑에 what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주격을 보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 다 된 what. 자, 목적어나 보 역할을 하는 목적격은 who, whom. 원래는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다. which, that, what 됐습니다. 문제는 소유격, 소유의 관계죠. 자, 보시면 사람은 무조건 whose고요. 자, 여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물은 whose 아니면 of which. of which. 물론 사람도 of whom 해도 돼요. of whom. 근데 잘 안 하죠. whose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 자, that과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 이 세 가지는, 앞에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이렇게 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what은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된다라는, 자, 요 기원표를 기억합니다. 다음. 자, 관계대명 종류 결정을, 결정한 단계는 일단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당연히 what이지. 왜? 명사절이니까. 있으면 뭐다? who, which, that이 되는 거지. 형용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요. 있어요, 만약에.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면 뭐? who, 사물이면 which, 아니면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냐. 종류를 몰랐으면 이젠 역할이.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호냐, 또 소유관계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 격에 따라서 앞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주격, 목적, 소유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We help the boy. 뭘 써야 돼요? 사람이고 who. 그죠? 주어니까 주격 who. 얘는 we help the boy. 사람인데 주어동. 그렇지. 목적격을 쓰죠. 그래서 whom인데 who를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유격. He helped the boy. 소년을 도왔어. 그렇지.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다. 이렇게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잠깐 보면,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다. 후나 훔이다. 그래서 목적격 훔. 선행사가 있다. 사람이다. 근데 소유관계다. 소수 소유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뭐 영어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사를 먼저 보시면, 대명사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로 합니다. 이 대자가 이제 대신하다 할 때 대자죠. 대표, 그죠? 대신하다, 대자, 대신한다, 대표하다. 대명사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저희가 5분 구이가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사람 아닌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의문을 역할하는 의문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것,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그 다섯 가지 대명사 중에 하나이다, 입니다. 그 다음 대명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know the city. 도시가 있어요. He visited it. 그것을 방문했죠. 이렇게 얘는 지시대명사고 이시 the city를 가리키죠.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대명사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다섯 가지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접속사는 뭐냐? 접속사는 연결을 하는 건데 자, 물론 문장이 아닌 것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상관접속사는 좀 다릅니다.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상관접속사를 하고 and, but, 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대명사는 종속접속사에 속해요. 자, 이렇게 접속사 한 종류다, 관계대명사가. 그 접속사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두 개의 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I know the city, he visited it 이라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이렇게. 얘는 등위 접속사 연결했죠? 그래서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라고 문장을 연결하는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문장을 연결하는 건 아니다. 문장이 아닌 것도 있고 문장을 연결한 것도 있다. 근데 등위 나중에 또 뭐 자세히 또 우리 5분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종속 접속사의 일종이다. 뭐가 관계 대명사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 대명사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두 가지 역할하는 대명사 그게 관계 대명사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리가 보시면 자 I know city 하고 he visited it이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얘를 it이 이제 여기는 지시 대명사가 쓰였어요. 그죠? 대명사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뭐로 연결하냐면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뭐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요. 자, 지시 대명사고 등위 접속사죠. 아무튼 대명사고 접속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대명사 그대로 왔고 그 대명사 있는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 엔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이제 대명사가 있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있는 문장이 접속사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말은 대명사 접속사라는 거 있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없다고요. 근데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문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짧고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죠? 복잡한 것보단. 그래서 and와 is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위치냐? 자, it이 가리키는 게 the city인데 it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때는 위치를 쓴다고요. 만약 the city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who를 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함께하는 게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사물이라서 위치를 쓴 거다.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면 저는 관계대명사 안 하고 접속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대명사.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일본의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관계대명사 나오면 접속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란 말이 뭐예요? 이게 접속사란 뜻이죠.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문장을. 그죠?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대명사죠. 즉,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 명사처럼 대명사는 뭐가 돼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되죠. 자, 오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연결하면서 그 관계대명사가 그 안에서 그죠?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확인하자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을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안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있을 때 그 종속절이라고 하죠. 그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 내지는 목적어, 보호 등의 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란 뭐예요? 주어 역할은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 역할 내지는 관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역할이란 뜻이에요. 볼까요? That is the boy. 아, 쟤는 소년인데 he likes to play tennis. 그는 테니스를 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이 he였잖아요. 그럼 얘는 인칭 대명사죠.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요. 인칭 대명사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기만 하는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서 자, he처럼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자, 사람이니까 who 내지는 that로 대신할 수 있죠. 똑같이 he처럼 얘도 주어 역할이에요. 뒤에 있는 likes란 동사에. 됐죠? 이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죠. 다시 말하면 관계 대명사의 역할이 주어다라는 겁니다. The books are his. 그 책들은 그의 것, 소유 대명사죠. his. They are on the desk. They are on the desk.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자, 그럼 they는 그것들이라는 무슨 대명사? 네, 지시 대명사예요. 역시 문장을 연결할 수 없는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뭐냐? 바로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자, which that. 왜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쓰고 뒤에 동사 보이죠? 아, 그래서 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된 거죠.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he가 가리키는 게 더 bo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oy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they가 가리키는 게 his가 아니라 books잖아요. 그러니까 books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이 명사,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 내지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 다 같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 바로 뒤에 붙어야 되는 거죠. The books are his, they are which that 가는 게 아니라 The books which that are on the desk are his,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Jack is the first boy. 첫 번째 소년이죠. 뭐한? 역시 that. 아니, who 써도 돼요. boy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the first가 오면 일반적으로 that,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solve this problem. We love what is true.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죠? What is true. 진실인 것. 그죠? 진실인 것. 자,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자, 주어죠. 동사고 true. 관계대명사 왓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을 이끌죠. 관계대명사 네 가지 중에 왓은 명사절. 이 love라는 동사의 목적어네요. 그죠? 풀었으면 the thing which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the thing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죠. 네. 자, 이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목적격 금방 이해되십니다. 보세요. 힘이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보이죠? 보이 바로 뒤에 붙이는 거죠. 목적격이니까 whom. 물론 부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o I met 아니면 whom I met. 그죠? 똑같이 이 met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두 번째. This is the book she gave it to me yesterday. 그녀가 그것을 나에게 줬다. 그것을 지시 대명사네요.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지시 대명사가 아닌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관계 대명사 위치. 그래서 역시 book을 꾸미고요. 목적어네요. She gave. gave의 목적어네요. 네. 자, she is the very girl. The very 같은 경우에가 선행사 앞에 the very가 있을 때도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그래서 that I wanted to see. see의 목적어네요. 네, 주어동사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 he said. 자, 그가 말한 것 전체가 주어인데 이 안에서 he가 주어, said가 동사, what이 그 안에서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소유격이 간단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이 유디죠. 그러니까 똑같이 whose name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그녀는 누구예요? 당연히 the 선행사 girl. 그 소녀의 이름이죠. Look at the book. 자, 그래서 책을 봐라. 그 책의 표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유격 그대로 whose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돼요. Of which. 그 다음에 그때는 the를 씁니다. 소유격 뒤에는 the를 못 쓰죠. 그래, the가 없지만 of which로 쓰면 the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요. 잘 안 쓰지만. 그래서 the cover of it, the cover of which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접속사 역할하는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를 이제 우리 관계대명사라는데
자,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의 일종입니다. 자, 기억합니다.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의 일종이다.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슨 말이냐면 주로 목적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란 얘기예요. 격이란 말이 관계 내지는 역할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에서 물론 관계대명사 와 또 있지만 여기서는 형용사절의 경우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목적 역할만 알고 있는데 보호 역할에도 목적격을 씁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봅시다. 자, 사람일 때 후, 훔, 사물일 때 위치, 사람, 사람, 대스 쓰는데 여기서 참고로 보시면 후, 훔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훔을 씁니다. 사람일 때. 그런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후를 쓰기도 해요. 단,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땐 안 돼요.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훔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훔 대신 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Tom loved the girl. Tom은 그 소녀를 사랑합니다. We invited her. 우리가 그녀를 목적어죠. 그래서 Tom loved the girl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whom 대신 who를 써도 되고요. 우리가 초대했죠. 그래서 보시면 we invited. invited란 동사의 목적어잖아요. who가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있다. 가로도 있죠. 또 볼까요? 사물인 경우 here are the keys란 문장과 you gave them to me. 그것들을 사물인데 목적어예요. 연결합니다. Here are the keys which you gave to me. 자, 그래서 연결했어요. 관계대명사로. 야, 역시 뒤에 있는 gave란 동사의 목적어죠. 역시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물일 때 위치. 그래서 목적의 관계대명사 두 가지를 받고 that은 후나 위치를 일반적인 경우에 that을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that을 쓰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후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자,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뒤에 따로 이제 생략이 돼 정리되어 있지만 일단 타동사의 목적어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 되고 보호 역할 되고 이럴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일 때 전치사가 없을 때만 생략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사가 있으면 후 안 된다 그랬죠? 훔을 써야 돼요. 그죠? 물론 사물일 때는 위치고요. 중요한 거 대실 때는 못 써요. 전치사 앞에 있으면. 그래서 훔이나 위치를 써야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I ordered 이렇게 있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ordered예요. Helen helped. Helen이 도왔다. 뭐뭐를 누구누구를 뭐뭐 하는 것을. 자, 그래서 보시면 Is this a dictionary? 이것은 사전이니 Who, which, I do. 내가 주문한 사전이니 위치죠? 당연히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그래서 Is this a dictionary which I ordered? 내가 주문한.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왜? 앞에 사물이니까. Do you know the lady? 아, 사람이네요. 그럼 당연히 후죠. 목적격입니다.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훔을 써도 된다. 원래는 훔이다. 목적격 훔이다.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없죠. 없기 때문에 훔 대신에 후를 써도 된다. 보시면 helped의 목적어예요. 여기는 ordered의 목적어죠. 자, 위에 1번 문장을 두 개로 쪼개면 이렇게 되죠. Is this the dictionary? 또 하나는 I ordered it. 목적어란 말이죠. 그것이 위치가 된 거고 Do you know the lady고 하나는 Helen helped her 이렇게 되죠. her 목적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문장이 연결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네, 다음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많이 나오죠. 자, 격이라 하면 관계,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목적어의 관계, 뭐 보호일 때도 사실 목적격을 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면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명사 뒤에 주어동사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그거죠.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적격,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자 관계대명사에는 생략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보시면 자,
자, here are the key. 열쇠들이 있고, gave them. 그것들을 나에게 주었죠. 그래서 them이 목적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되면서 연결됐어요. 그래서 here are the keys which you gave to me.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있는 gave의 목적어인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생략된 문장을 보면 the keys you gave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때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형용사절이에요. 앞에 있는 keys를 설명하는. 자, 두 번째 중요한데 전치사의 목적어도 일 때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당연히 쓰죠. 영어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처럼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두 가지 목적어가. 근데 앞에 전치사가 없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Tom loved the girl. Tom은 그 소녀를 사랑했었대요. 근데 we are interested in her. 우리가 그녀에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목적어인 her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연결돼서 하나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whom인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o나 아니면 whom을 쓰는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갑니다. 자기 목적어를 찾아서. 그죠? 왜 her가 whom이 됐지만 이 인의 전치사의 목적 her고 얘도 전치사 인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찾아서 가까운 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whom을 써야 되고 당연히 생략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Tom은 그 소녀를 사랑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고 조심하셔야 될 거. 일반적인 목적어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면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올 때는 뭐 사람일 때 당연히 whom을 써야 돼요. 여기서 in who 해도 틀려요. whom을 써야 되고 또 생략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호 역할을 할 때도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to be, 비동사의 보호죠. 보호입니다. He, she was the singer. 그녀는 가수였었대요. 네가 그녀를 되기 원했어요. 즉, her는 가수죠. 가수가 되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되고 싶었던 가수였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her가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그리고 앞에 전치사가 없으니까 who를 써도 되고 그리고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끝으로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와서 명사를 대신하니까 주어 동사 오면 이 관계 대명사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오면 거의 대부분 99% 형용사절이다.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관계 부사일 때도 생략할 수 있어요. 관계 부사 when, where, why, how. 자, 이렇게 관계부사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얘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따로 묶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명사 뒤에 주어동사 오면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생략될 수도 있다? 관계부사가 생략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뭐가 생략된지를 평소에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